러시아가 흑해함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위상배열 레이더를 설치하거나 9M33 미사일 수십 개를 보강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페인트통을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최신식 해군 호위함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에 페인트칠을 한 건데요. 이는 다분히 우크라이나 드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22일 해군 전문지인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귀중한 군함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는데요. 러시아 호위함 SN 제독함을 어두운 회색 페인트로 칠한 겁니다. 흑해 러시아 해군 그리고로비치급 호위함 두 척 중 하나의 선수와 선미가 페인트 칠되어 있는 사진이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관찰하고 있는 MT 앤더슨이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19일 세바스토폴에 선명하게 포착된 SN 제독함이 21일 흑해 항구 도시 노보로시스크에 나타났는데 평소 색깔과는 다른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기본적인 오일 페인트 외에 알루미늄 기반의 은색 페인트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배가 물의 빛을 반사하게 하고 적의 탐지로부터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기만적인 위장 시도는 2차 세계대전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독일의 비스마르크 전함도 선체 앞뒤를 어두운 페인트로 칠하는 등 배의 크기나 정체에 혼동을 주려는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함대 전력 증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온 11356 계획에 따라 건조한 어드미럴 그리고비치급 호위함은 우크라이나 공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동급인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8발을 탑재할 수 있고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쓰입니다. 지난해 모스크바함의 침몰 이후 기함 역할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함대를 지속적으로 조준하고 있는데요. 해상 드론을 띄워 카메라로 대상을 식별해내고 공격을 하자 작년 3월 러시아 해군은 흑해 선박의 선체 번호를 페인트로 칠하기도 했습니다. 구식 방법으로 보일지 몰라도 개별 선박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예방 조치였는데요. 이러한 위장 페인트 칠이 정말 효과적인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해군의 입장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단 낫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모스크바함을 잃고 나서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노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